안녕하세요. 영수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레슨 10일 들어가는 날이고요. 이 단원에서는 음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여러 가지 꾸밈들 중에서 단순한 꾸밈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레슨 10일은 조금 쉬운 꾸밈이고요. 레슨 12가 조금 어려운 꾸밈음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짧은 앞꾸밈음, 긴 앞꾸밈음, 겹 앞꾸밈음, 위장결 꾸밈음, 아랫장결 꾸밈음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사실 이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악보를 보면서 이거는 짧은 앞꾸밈음이네? 이러면서 연주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냥 이거를 읽고 내가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 알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름에는 집착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는지 정도만 파악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곡들 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1번 보시면은 4분의 2박자로 8분음표 되게 간단한 악보죠. 파, 도, 파, 도, 솔, 도, 솔, 도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은 솔, 솔파, 도, 솔파, 도 이렇게 꾸밈이 있습니다. 그렇게 악보에서 콩나물의 짝대기가 딱 그어져 있는 거는 빨리 앞에서 딱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 도, 파, 도 이거를 솔파, 도, 솔파, 도 이렇게 붙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꾸밈음 때문에 원래 악보가 흔들리면 안 돼요. 원래 악보는 그대로고 꾸밈음은 그냥 그 앞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원래 악보고요. 이게 꾸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앞에 있는 꾸밈음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꾸밈음 말 그대로 꾸밈음이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원래 주요 음이 되는 콩나물은 절대 생략할 수도 없고 그 음가를 줄여서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도 안 되겠죠? 이것도 안 돼요. 원래 콩나물 크기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메트로놈을 키셔가지고 꾸밈음 없이 연습을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꾸밈음 없이 저는 그걸 뼈대라고 부르는데 뼈대를 먼저 정확하게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박자가 인지가 되시면은 꾸밈음을 넣어주시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바로 넣어서 할 건데요. 연습하실 때는 메트로놈 켜서 뼈대 먼저 불어보시고 뼈대 다 익혀지시면은 꾸밈음 집어넣는 식으로 연습해주세요. 110. 아흥의 한때 보시면요. 꾸밈음이 나오는 마디가 몇 마디 안 돼요. 그래서 꾸밈음이 나오는 마디를 먼저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연습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뼈대 먼저 불어 보신 다음에 꾸밈음 꼭 넣는 걸로. 모든 꾸밈음 연습은 뼈대 먼저 불어 주시고, 뼈대가 확실히 익혀지면은 꾸밈음 집어넣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는 바로 불어 보도록 할게요.
네, 85페이지 터키 행진곡 보시면요. 이제 세 번째 줄에 꾸밈음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붙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방법은 사실 똑같아요. 뼈대에서 박자가 흔들리지 않고 그 앞에 솔라를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시,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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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랄랄라. 이 뼈대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뼈대는 메트로놈이 시에 딱 떨어지게끔 돼야 되고, 솔라는 그 앞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솔라 시,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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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시도, 랄랄라, 라시도라, 라시도라, 시도레시, 시도레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자 헷갈리시면 이 영상 계속 앞으로 돌리셔가지고, 들어보시고, 불어보시고,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시,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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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시,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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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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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시,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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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뼈대만 불었다가 꾸밈 넣었다가, 뼈대 불었다가 꾸밈 넣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심이 되는 박자를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네, 86페이지 갑오트 너무 유명한 노래죠. 박자 조금 빨리 진행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꾸밈 나오는 부분이 많진 않아요. 그 부분만 떼가지고 따로 연습하시고 그 외에는 뼈대 붙이셔가지고 그냥 쭉쭉 불어주시면 됩니다.
네, 꾸밈음은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번 끊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88페이지 2번부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거 처음으로 쓰는 보조키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